저 되게 편한 사람들입니다. 저의 일상인 것 같아요. 저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항상 뭔가, 저는 이제 이게 일이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하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유니버스를 무조건 염두를 해두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스는 저의 일상인 것 같아요. 유니버스는 저한테 뮤즈. 제가 곡을 쓰고 음악적 활동을 멈추지 않고 3, 4년, 4, 5년 동안 할수 있었던 거는 진짜 다 우리 유니버스 덕분이에요. 그냥 저한테 있어서 유니버스라는 존재는 이제 전 신발로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의류가 신발이고, 신발이란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응원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다치지 않게 저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행복의 이유다. 근데 유니버스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걸까? 저희가 그 얘기를 사실 제일 많이 해요. 유니버스는 나에게 버팀목이다. 정말 고마운 마음이 큰것 같고, 사실 미안한 마음도 많이 큰것 같아요. 뭔가 책임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뭐 공연을 위한 혹은 더 멋진 노래를, 더 멋진 무대를 하기 위해 더 생각을 많이 했더라면, 요즘에는 저희를 보러 와주시는 그한분한 분에게 정말 큰 의미를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감사하면서도 되게 미안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